組み直しの仕方、そのあたりに韓国と日本のその少し違いがある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ね。그러니까이음독하고훈독의경우만얘기를해도뭐냐면은예한국문명은학이십직불역열로라고그냥읽는다는건뭐예요이거를그냥읽는다고하는것은어떤의미에서중국사람이본다면은자기네방언이에요그렇지않겠어요사투리나마찬가지지않겠어요이중국말을그대로발음만조금달리해서읽는거니까중국사람에서본다면이게방언이라이거지그러니까중국문명의수입이라는게그대로필터를거치지않고우리나라경우는그대로들어와요그런데일본은이런것이뭐냐면중국문명을그대로들어오는게아니라이렇게반드시훈독이라는형태를거치기때문에이렇게망가져서부스러져서들어온다이거지우리저일본문명이구나그러니까어떤중국의유교문명이그자기유교문명의모습그대로들어올수가없고일본적인생활감정속에서완전히처음부터일본화되어서들어올수밖에없었다그리고그런것은뭐냐면예뭐전체적으로오늘이사람얘기할거지만은한국유교의특질은아주이념적이라는거야이사람얘기는이념적이고그런데반해서예일본사람들은애초부터유교문명을이주자우리는주자학이왜저그저고려말에서부터예를들면들어올때부터도그주자학만해도어떠한이유교불교라는이념에대항하는새로운이념으로받아들이잖아요그런데일본은애초부터그유교문명을받아들일때부터이한자문명이경학중심보다는문학그래서시라든가여인들의무슨시조라든가시가문학이라든가예뭐하이쿠라든가와카라든가예이런거이런걸로해서초기부터들어오는게굉장히다르다이거야일본문명에들어이제유교문명이들어온형태가やっぱり島国ですから外からかあの韓国の人が見たらちょっとどんな感じするかちょっとわからないんですけど内側から見るとですね日本列島っていうのは周りが海に囲まれているので内側では非常に対外的なその緊張感がすごくない場所なんですね。それです。これ보면말이죠。이사람의얘기가뭐냐면은그러니까이사람이얘기하는내용을많이알기때문에저는미리다축약해서하는건데일본은이게뭐냐면완전히심화군이지금말하면섬아니에요섬그러니까섬이니까우선지정학적으로고립돼있다고그섬이라는건지들끼리여기서뭘하든말든아무상관할놈이없는거예요쉽게얘기해서섬이라는건근데우리나라는이렇게해서이렇게거대한데이렇게적국처럼달려있는거아니에요 그러니까여기서뭐가있든지간에여기서일어나는거는옛날부터뭐냐면이전체대륙의질서속에서자기를생각한다고그한국사람들은중국이라는걸떠나서한국을생각해본적이없어요과거에그게아까한자문명도음독으로그냥들어온다는거는얘들은그걸이한자음을그대로받아들일이유가없는거예요그러니까여러분들다시중요한건아시면일본의카나문학이라는거는일본의카나의성립이라는건우리나라한글창제보다뭐한 5,600년 엄청나게빨라요 그정도빠르지않아우리보다엄청나게빠른거요그러니까일본은자기문자를문명초기부터갖고있었던사람들이에요그러니까그것에의해서벌써한문을받아들인단말이야받아들인단말이야그러니까얘기가뭐냐면은일본사람들은이섬바깥의세계에대해서막연한동경이있고어떤긴장감이없다는거예요오히려그러고뭐냐면밖에서들어오는거를무조건다수용해무슨얘기냐면은토인비라는사람이저또소리하고하나시네서한국문명은이거는뭐냐면한국문명은이대륙의질서로이렇게빠져나가는이게뭐냐면기차역으로치면은크로스로드크로스로드컬처이게뭐냐면중간역적인거예요한국은문명이항상들어와가지고또빠져나가한국사람들은자리잊어버려자고 그러고
뭐 건물도 새 건물 됐다 금방 부셔버리고 책도 뒤로 놨다가 그냥 다 분실해버리고 뭘 쌓이는 게 없어 이놈의 나라가 어? 한국은 그 쌓이는 게 없으니까 항상 새로운 게 가능한 거야 우리 민족에는 말이야 그런 게 특징인데 이 일본은 종착역 문화라는 거야 일본은 종착역은 더 이상 빠지질 못하잖아 더 이상 빠지질 못해 어? 모든 게 들어와서 다 쌓이는 거예요 여기 와서 스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왔던 게 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왔던 게 그 다음에 뭐야 그 위에 계속 더 쌓이죠 이렇게 충충 겹겹으로 그래서 일본 문명은 모든 게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 대륙의 질서가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쌓이고 예를 들면 아메리카 문명도 저쪽에서 저쪽 아이누 저쪽도 이렇게 여기가 쌓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홋카이도 저쪽에서 저쪽 북방 저쪽 우쪽 대륙 문명까지 여 밑에는 폴리네시아 뭐 이쪽 필리핀 중 일본 사람들 보면 그런 아주 복잡한 계통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대륙의 질서 이쪽 남방의 질서 저 북방에서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종착역이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상당히 중층적인 구조가 있어요 일본 문명은 그게 특징이다 자 그러네 それでね、緊張感の話ですけどね、でだから、外側から結局ちょっと距離があるので、その中で適当にものを元のコンテキストを切って、元のシンタクスを切って、で自分の中で混ぜ合わせるようなね、そういう動きが起こったと思うんですね。で、これに対して韓国の場合は文明ってものの緊張感をものすごくひしひしといつも感じてると思うんですねだから先ほど思うにはやっぱり韓国の方がやっぱり思想的な問題とか原理的な問題に対してこう深く自分の内部に問いを発してですね、それで突き詰めていく傾向がある。日本の場合はそれをまあある種のデザインしてアレンジしていくような傾向がある。日本사람들은한마디로말해서이렇게물론우리나라도비빔밥을잘먹지만일본사람들은이런문명이종착역이니까잘비빈다이거야 syncretism 이라는말을쓰는데그러니까예를들면신도다불교다이런것도불교신도이런게따로있는게아니고딱해서한군데있어요그러니까쉽게얘기하시면은이렇게극단적으로일본에는교회를들어가면은옆에부처님이있고여기예수님을같이모시고있다고생각하면돼요아우리나라가상상이나합니까근데일본사람들은그런거를헤이킨이받아들일수가있다는얘기야일례를들자면그러니까일본사람들은예신도이즘자기네신도라는거하고불교도처음부터같이받아들이고유교도이러한구조속에서벗어나서받아들이는법이없단말이야항상종착역문화의특징이그러니까는내부적으로일본내부적으로는항상뭐냐면은여기는항상화해고화합이고그러니까자기들나름대로융합을잘해그러니까믹스를잘한단말이지근데한국은짬뽕을잘한다이거야근데한국사람들은문화적짬뽕을잘못한다이거야거기에대해서굉장히한국사람들은정조가있다이거야일본사람들은정조가없다이거야어떤의미로한국사람들은뭐하나딱지킨다그러면기독교를믿어도그냥그말씀대로